살리면서 네. 부 살리면서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골뱅이 없애지 말라고. 내가 우리 유명해지기 빨리 해갖고 먹자고 지금. 네. 골뱅이 먹으러 오셨구나. 아, 예, 예. 골뱅이 없을까봐. 아니 나는 왜 모든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어, 밖에 보니까 메뉴판 보니까 메뉴 확 진짜 많았네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메뉴 줄이고 집중하시라고 하는 건데. 나만 나타나면 메뉴를 다 없앤다고. 타노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 브루스래 나 브루스. 별명이. 나 그래서 브루스가 왜 그러는 거 있어. 댓글 잘못 읽으면 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뿌주부거든. 마리텔 할 때. 그래서 뿌부 그랬구나. 나는 뿌노스 누군가 했더니 이게 난지 몰랐어 나 진짜로. 뿌노스. 난 억울하더라고. 내가 왜 뿌노스야 그래서. 네. 그렇게 전지전능한가? 네. 뿌노스가 뭐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없애니까. 그러니까 지금 뿌노스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골뱅이. 골뱅이 없애라. 마지막 골뱅이. 네. 가자 빨리 가서 네. 골뱅이 없애버려야지. 가서. 가자마자. 네. 이거 이제 엄청 돌아다니겠다.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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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져. 달고나 두 개 주셨다. 아, 또 부담스럽게 닭강정으로 갚아드려. 되게 친절하다고 받으시는. 아, 손님을 심심하게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동안도 뭐 저희가 눅눅하지 말라고 뚜껑을 닫지 않고 드려요. 가져가실 때 좀만 조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귀인이 오셨다. 우리는 바쁜 상황에서도 친절함과 열정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저희가 눅눅하지 말라고 뚜껑을 닫지 않고 드리거든요. 가져가실 때 좀 조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가서 살짝 얘기해 주고 올까? 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안 돼. 딱 지령 내리는 것처럼. 예,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 예. 지금 닭강정집이 예. 너무 말이 없이 일이래. 아. 저 사람들의 그렇죠. 사실 장점은 상담과의 소통이고. 아하. 그렇잖아요. 근데 일만 하는 거예요. 아, 뭐. 사실 손님들은 그렇죠. 자기가 맛도 보지만 이 사람들의 즐거운 에너지도 좀 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장점이잖아요. 이 사람들 장점을 잃은 거예요. 그 장점을 잃어버렸네요. 협회 차원에서 가서 네, 협회 차원에서 제가 이 장점이 알겠습니다. 손님과 소통인데. 아, 예, 예. 저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 야, 여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야, 많이들 기다리시네. 예, 예. 바쁘시죠? 아, 네. 예, 예, 예. 야, 저 살짝 또 조언 좀 드리려고. 네,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 손님들 사실. 네, 네. 예. 잠깐만, 손님들 들으시니까 좀 예, 그러네. 예. 잠깐만, 저 잠깐만, 예. 네, 네, 네. 협회 전달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아 사장님들 그 원래 장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아, 예, 저 손님들 오시면 굉장히 말씀도 많이 잘해주시고 기분 좋게 그 장점이 안 보입니다 이제. 아, 진짜 안 보입니까? 예,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건지. 너무 약간 좀 너무 다운돼. 왜 이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네. 네. 다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장점들은 살리셔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맛이 좋아진다고 원래 장점이 없어지면. 아, 그럼요. 네, 그걸 백종원 대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장점 살리면서. 네. 그거 살리면서 다운된 거 올리고. 네. 장점 살려요. 가벼워 보인다니요. 장점 살려요. 오케이. 조금만. 텐션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예. 여기 이 가게 이렇게 조용한 가게가 아니었잖아요. 예, 예.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예. 서상태 협회에서 흠까지 놓고주시고 흠까지 또 이걸 티칭을 해주시네. 정성한 제품, 정성한 제품. 혹시 땅콩 알러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으시면 살짝 뿌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뿌려드리고.
저희가 눅눅하지 말라고 뚜껑을 닫지 않고 드려요. 가져가실 때 좀만 조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찍어드실 꽃이 몇 개 넣어드릴까요? 두 개 넣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대짜 하나 드릴까요? 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희 꼭 드셔보신 적? 아, 처음이에요. 처음 오셨어요? 네. 에이, 여기 동네에 사세요? 네, 여기 진짜 살게요. 아, 근데 왜 처음 오셨어요? 아, 저기 저쪽이에요, 근데. 아, 그래요? 아란치니 크림이요? 네. 몇 개 없네요. 아, 진짜 나이프가 없어요. 그쵸? 나이프. 지금 딱 나이프가 한 마지막 다 나갔거든요. 네, 제가 정리했어요. 설거지라도 가서 해줄까요? 그래, 나서 해줘요. 그죠? 네, 좀 도와줘요. 설거지. 그러면서 그 얘기 해줘요. 이게 맥기 조절이 좋은 건 아니다. 여기의 특색은 이 소스가 강한 게 매력이 있잖아요. 매운 게 싫은 사람 때문에 크림 파스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바쁘시죠? 네네네네. 네네. 아, 이렇게 식구가 오셨어요. 그죠? 토마토 파스타 시키셨어요? 안 매운 거, 매운 거 두 개 다. 아, 그래요? 어, 우리 백종원 대표가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는 토마토 파스타는 이 집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매콤하게 하시는 거고, 그걸 먹는 게 좋고, 매운 게 나 싫다 그러면 크림 파스타를 시켜서 거기에 미트볼이나 아란치니 올려서 드시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토마토 하나를 매운 걸로. 토마토 하나를요? 네. 그걸 매운 걸로 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스러워. 예,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손님이 계속 계신데. 제가 식기가 아직 식기 세척기가 없어가지고. 네, 설거지까지 하려니까. 친구를 하나 부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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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예, 네, 뭐 친구까지 뭐. 우리 사장님, 저 백 대표님이 예. 그 맥기 조절을 해버리면 네. 특징이 많이 없어지실 거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매운, 매운 걸로. 네. 네. 기본을 매운 걸로. 네, 네. 야, 이거 뭐 잔반이 없어. 지금 혹시 몇 분이서 오셨어요? 세 분이서 오셨어요? 혹시 몇 분이서 오셨나요? 자, 이쪽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자, 안쪽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메뉴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란치니 파스타랑 미트볼 파스타 두 가지 있습니다. 크림 소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미트볼 파스타는 잘 아시는 미트볼인데 조그만 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미트볼... 네. 사장님 기분 엄청 좋아 보이시던데. 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세호 오빠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백 대표님 볼 때랑 표정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나 무서웠어. 진짜 무서우셨던 네. 거 같아요. 지금 해준 레시피 그대로 하시고 플러스로 어머니의 자신감만 좀 넣으시면은 진짜 아마 제가 한 거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정말로. 네. 열심히 할게요. 불안함 이런 것들 다 빼고 자신감만 좀 넣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진짜 더 맛있을 겁니다. 네. 저는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네. 오늘 사장님 오늘만큼만 네. 이렇게 네. 웃어주시면서 하면 어, 잘 웃어요. 네, 아, 저는 진짜 처음 그때는 얼었어. 그러니까 긴장하셨던 게 나았네요. 네. 네. 약간 힘들거나 이럴 때 저를 한 번씩 떠올리면 또 미소가 또 나오겠죠 지금처럼 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정말로 아 정말로 제가 거짓말 외쳐요 제가 그러니까 좀 그 좀 자주 웃으시고 해서 네네네네. 웃어야 또 좋은 기운 나타나니까 네 아, 나 또 눈물 훔치신 줄 알고 또 눈물도 훔쳐야지 잘 들었어요 아. 아이고 또 왔네 이게 아이고 왔네 아이고 왔네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왜 배 떨었다는 말이 무서워요 이제 배 떨었어 둘이
오늘 저희도 하나 저희, 했습니다. 저희 배불러가지고 위장장 하나 했어요. 지금. 네. 아. 협회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배워가지고 좀. 협회 해체하려고 지금. 아하. 아 또. 서강기가 아. 쉬운 줄 알아. 와 이렇게 책상을 특상, 챙겨다 주신 거예요? 예. 일단 비주얼부터. 아. 와 하나. 야 이거. 자 먹어요. 한 사람 하나씩 다 먹어. 훨씬 푸짐한데?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야. 어우 다 익었다. 기가 막히게 익었네. 오, 육즙. 이거 육즙 장난 아니네. 진짜 맛있다. 내가 많이 먹는 게 느껴져. 야, 겉바속촉. 어, 좋다. 근데 이거 애기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 좋아. 네, 저 왠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그런 식감의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딱 겉바속촉. 이게 시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갈아와서 튀김말이 저기 하면 되니까. 이승기 좀 잘생겨졌어? 잘생긴 거야? 이승기 백승기예요. 민국이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이제. 죽은 제가 죽이지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애기 엄마, 민국이 엄마가. 핫도그집? 예, 아니, 핫도그집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집? 아니, 명절 때, 이렇게 좀, 집에 가족들, 친척들 많이 오고 이럴 때, 이게 그래도 메인으로 뭐 하나 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음식이. 또 그럴 때 이제 저보고 갔다 오라는 아구찜집이 있어요. 아~ 신사역 사거리 그쪽에. 그러면 그 자기 한 것처럼 해? 그래서 퍼져가지고. 이거 방송 나갔네요? 안 되지. 나가야지. 안 되지,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가격보다는 내용물이 좀 중요한 거거든. 그거 이제 메인으로 몰 수 있는 메뉴잖아요. 아기찜 이렇게. 그래서 포장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민국이 엄마가 의외로 그런 면이 있으시고. 예. 아, 나 지금. 아, 미안하다, 가면 돼. 민국이 엄마한테 이제 그만해요. 이제 예 나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아 저 칭찬하기 힘들어 눈치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기찜과 관련해서는 네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에서 아 다 같이 오게 드려야 되고 반가워서 왔어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 오시려고 그러셨는데 후배 네네네 아 이렇게 동아리예요 네 동아리 러닝 아, 여기 제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저 우리 중대, 맞아요? 아, 아니요. 안 해도 맞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네 테이블은 제가 선결제 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결제. 선결제로. 진짜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학교 근처 골목 살아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 네 테이블, 예, 네 테이블.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뭐 걱정 있다고 그런다면서요? 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고민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미리 다 이렇게 제가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고 바로 할 수 있는. 파서만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저는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구상해 본 거 있어요? 생각하신 분 거? 아니요 했더니 백악산으로 가서 죽을 했다가 죽도 말은 되는데? 죽 해도 된다고? 왜요? 죽으면 죽나? 아, 고마워.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안 웃었어? 안 틈이 아니야. 숨 쉬고 있었어요. 숨 쉬고 있었어요. 고급 난이도인데. 이거 굉장히 웃겼는데. 죽 괜찮은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죽을 잘 몰라요. 죽은 제가 죽이지요. 웃었어요. 우리도 별로 안 웃겨요. 너무 심각하게 하시니까 분위기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웃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안 웃기는데 기분 풀어주는 거예요. 아, 설명 안 하셨대요. 일단 좋아요. 일단 출발은 좋으니까. 퍼펙트인데요, 저는. 괜찮으세요? 응.
있습니다. 이승기 씨가 또 파스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뭐 거의 흠잡을 거 없이 폭풍 칭찬을 하고 왔으니까. 이승기 씨가 앉았던 자리도 화제가 되고 있고. 어디 앉았죠? 예, 예. 요 자리 앉아가지고 이승기 앉았던 내가 자리. 내가 다시 앉아야지 가서. 예. 예, 아예 그 옆에 하시면 이승기 자리, 백종원 자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승기 씨 앉았던 자리예요? 예. 앉아봐야지. 이승기 참 잘생겨졌어? 잘생겨 보여? 네, 네, 네. 이승기 백승기예요. 너무 내 스타일인가? 아니, 내가 감히 이승기 씨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매니저 자리에 앉았어. 바라봐가면서. 사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젊은 분들이 이런 식당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혼자밖에 없는데요? 근데 잘 해놓으셨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저희한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가게죠, 진짜. 저도 백반집을 옛날에 해봐서 하는데 백반이 쉽진 않아요. 근데 손님한테 되게 필요한 가게거든. 이게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장사하는 사람한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지만 손님으로서는 감사하지, 저야. 저는 그리고 사장님 좋은 게 여기서 바로 손님하고 소통하는 게 네. 너무 좋거든. 앞으로 사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젊은 분들이 이런 식당을 많이 해야 돼요. 직접 하면서 음식도 하고 손님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네. 오픈된 주방이 뭔가 좀 여기서 자기가 직접 조리하면서 손님 반응도 직접 체크하고 네, 손님하고 대화하고 네. 지금 사장님처럼 손님이 이거 좋아한다 저거 좋아한다 그래서 아 비 오는 날은 이거 잘 나가는구나 손님들이 이거 깻잎을 달라는 사람 의외로 많네 이렇게 해서 그게 몇 년 동안에 자기 머리 속에 데이터가 쌓여야 진정한 외식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딸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그동안 손님들도 여기 조금만 막지 아유 조금만 막어 그런데 저는 여지까지 고집을 부린 이유가 제가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손님하고 돌아서서 손님들하고 막 같이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님들 먹는 거 좋아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사실 손주 여섯 명 만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애들 결혼시켜서.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우리 손님 맛있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다 이 손님들로부터 맛있다고 인정받고 잘 먹었다고 칭찬받는 거를 경제적으로 오는 대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한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가게죠,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사람이 더 없었죠? 사람 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만드는 연습도 그전엔 할 수 있는 그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걸 다행으로. 아니 포항분들은 이렇게 다 긍정적이시지? 우리 걱정 무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화상통화할 때 뭐 죽어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니까 제가 네. 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제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놓고 만들고 사진 찍어서 붙여놓고 네. 그렇게 해놨거든요. 어디다 붙여놔요? 그냥 노트에. 노트를 가까보세요. 네. 봐드릴게요. 그 알고 있으니까. 세 번이나 돼요? 아니 날짜가요. 안 오신 날짜가 이만큼 이런데요. 이만큼 동안 안 오셨어요. 못 뵀어요. 아, 이거 여기 치즈 돈까스 내보셨구나. 그 원래 제가 했던 것도 잊어버릴까봐 앞부분은 다시 한번 해놓고. 돈까스. 대박인데? 이야. 버전은 조금씩. 음식 재료 궁합도 공부 무지하게 하셨네요. 좋네. 맞아, 이래야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단호박. 소고기 야채집도 하셨네. 소고기 미역죽도 했었고. 많이 했네. 단호박죽. 준비해놓은 거 뭐 있으신데요? 지금 여태 연습하던 덮죽. 소고기랑 시금치랑. 덮죽? 덮죽이 뭐예요? 한 끼 식사가 되는 뭔가 좀 든든한 씹을 수 있는 육수로 밥을 해서 죽을 끓이고요. 위에다가 덮밥처럼 올리는 거죠. 씹을 수 있는 식감들이. 그러니까
덮어 있으니까. 죽. 아, 덮밥 대신 덮죽. 네네, 덮죽. 그 덮죽 먹는다. 그 덮죽이도 아니고 덮죽이 아, 그거였구나. 그거 시금치 덮죽? 시금치 소고기. 덮죽. 시금치랑 소고기가 궁합이.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그 돌문어랑 소라 네. 하고 뭐 해물 네. 들어가 있는 부추 일단 한 개. 네. 대박인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싱거우면 아니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이래 그랬는데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네 아니 이거를 봐서 누가 이걸 먹겠냐고 그랬는데 이거 보는 순간 그치? 냄새도 좋고 맛만 나면 대부분 근데 이러면 맛이 없지 먹었는데 이거 맛있다. 어씨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는데 해준 게 없으니까. 초반에 이 집 줄 게 너무 많았는데. 어, 이건 시금치 소고기요. 아니, 죽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맛이 없으셔서. 뭐 혼자 밖에 없는데요? 근데 잘 해놓으셨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거 내가 사 먹겠는데. 아, 실수 나오는 게 괜찮은데 난 내가 사 먹겠으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동네에서 팔았으면 좋겠는 그런 거예요. 술 먹고 다음날 무조건 이건.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 메뉴를? 왜? 칭찬한 건데? 이거 좋은데? 아이디어 좋아서 그래요. 아, 네. 난 처음에 말로만 듣고는 뭐 장난인가 그랬는데 장난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네. 아니 혼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다 감동했어요. 아니에요. 물 좀 주세요. 아, 이렇게 또. 진짜 힘들었는데 딱 하나 왔어요. 열심히 했네. 우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했는 것만큼 조금은 괜찮네. 이 손님 부시고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저 말씨를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 차라리 진짜 맛있어. 아 진짜. SBS